저는 오늘 정말 이 소스 하나만 딱 알고 계시면은 아, 정말 우리 집은 좀 뭔가 특별해. 라는 특별한 느낌을 게 줄수 있습니다. 달라. 닭꼬치를 먹을 수 있어? 그럼요. 닭꼬치는 소스 종류마다 그 맛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쵸. 오늘은 몇 가지 소스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소스를 만들 거고요. 닭꼬치 하면 사실 매운맛, 간장맛 두 가지는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맛으로 제가 할 겁니다. 이야. 자, 일단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진간장 먼저 넣을게요. 진간장 120g. 자, 그리고 설탕인데요. 저는 쨍한 단맛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탕 100g이에요. 쨍한 100g. 자, 그리고 여기에 물입니다. 물을 조금 넣어서 희석을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청주가 들어가요. 청주가 4큰술. 그리고 대파 흰줄기 한 대와 편썬 생강 반쪽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만 들어간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데리야끼 소스. 그러니까요. 아니,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늘상 하는 데리야끼 소스네요. 그냥?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좀 더 특이한 걸 넣을 건데요. 일단 한 가지는 바로 이 계피 스틱이에요. 시나몬 스틱이라고도 하죠. 이 계피 스틱에 들어가면은요, 은은하게 퍼지는 계피향이 또 이 잡냄새를 잡는 데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피 스틱을 넣을 거고요. 여기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허정원 선생님이 굉장히 좀 친숙한 재료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뭐죠? 화장재예요? 뭐예요? 봐봐. 줄껍질. 진피라고 하죠. 이거를 그냥 먹고. 햇빛 말려. 좋을 때 말리시거나 그냥 간단하게 페이퍼 타월 한 장 착 깔고 차곡차곡 놓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딱 돌리세요. 그러면은 한번 수증기가 확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말려주시면은 한 그냥 금방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진피를 넣을게요. 차로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맞아. 그 넣고 어느 정도 끓여야 될까요? 일단 한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요, 약불로 줄이시고 보통 이제는 이 정도 양이면 한 1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 양이 좀 많다 하시면은 이제는 조금 한 20분 정도 끓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소스 만드는 건 매운맛 소스가 아닌 거죠? 지금은요. 두 가지 같이 사용할 거예요. 이 간장 맛을 가지고 여기에서 좀 더 뭔가를 첨가해서 매운맛으로 만들 겁니다. 편하네요. 편하다. 뚝딱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만드는데 뭐 두 가지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편해요. 네. 진피는 한약재로 엄청 많이 쓰거든요. 한약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매운맛이 있어가지고요. 그걸로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 여기저기 막혀있는 기운을 빵빵 뚫어주는 힘이 아주 좋거든요. 진피가. 그래서